국제 뿌리 산업 전시회가 오늘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뿌리 산업이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금형과 주조, 열처리 등의 기초 산업을 말하는데요. 네, 광주에서는 이 금형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금형산업진흥회 김성봉 회장과 함께 광주 지역 뿌리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형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금형산업은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이 틀을 제작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동차나 그 가재산업, 거기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약 2만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약 80% 정도를 금형으로서 제작하기 때문에 금형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광주 금형산업이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우리 지역의 금형산업의 현황과 또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광주 지역에는 약 320여 개의 금형기업이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4,800여 명. 작년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 됐었고요. 수출액은 4,600억 정도. 수출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광주 지역의 매출액이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가전 라인도 축소가 됐고요. 또 자동차 수출도 좀 감소세다. 이렇게 좀 우울한 소식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산업에서 내수 부분이 침체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 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동경에 저희들이 수출 전문 인력을 두 명을 이제 파견해 있고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금년 5월 달부터 전문 인력 한 명이 파견돼서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 쪽에 더욱더 전력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내수의 부진을 커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뿌리 산업 전시회가 시작이 됩니다. 금형업계에서는 어떤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전시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뿌리 산업 전시회라고 해가지고 금형 산업 전시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서울과 광주가 경년제로 홀수년은 서울에서 짝수년은 광주에서 금형산업 전시회를 해왔었는데요. 작년도에서는 광주시에서 뿌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뿌리산업도 전시회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형 각 분야 전문기업이 20개사가 현재 출전하고 있고요. 일본, 독일, 미국에서 빅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수출 상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또 수출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그렇고요. 또 광주시도 뿌리 산업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뿌리 산업 업체들이 가져야 될 필요한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뿌리 산업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뿌리산업 영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두 번째는 협업화에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협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외 경쟁이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협업화를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기술 개발에 많은 할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뿌리산업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광주에 만들어진 트라이어 센터나 하이테크 금융센터 같은 공동시설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뿌리산업과 금융산업이 광주의 든든한 버팀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